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프란티어, CNC 인터내셔널, IMT, 원익QNC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란티어인데요. 최근에 자율주행 쪽은 두 가지의 정책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 정책 모멘텀입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로봇 드론 배송과 같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국가에서 최근 자동차 세이프티 강화의 일환으로 ADAS 기능 탑재 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화가 된다면 센서의 탑재가 기존의 선택의 영역에서 의무의 영역으로 전환되게 될 텐데요. 내년부터 차량용 센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센서 중에서 특히 카메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역은 유럽 쪽인데요. 22년 7월 6일에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 일반 안전 규정을 통해서 내년 7월부터 유럽 도로를 달리는 모든 신차 ADAS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센서 중에서 카메라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는 센서 탑재에 관련해서 ADAS나 자율주행 시장을 접근하는 테슬라 그리고 논테슬라 진영의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두 진영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프론티어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센싱 카메라 장비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ADAS 기능 확대와 자율주행 기능 발전에 따라서 현재 전방 카메라 위주로 사용되는 센싱 카메라가 측면이나 후면 자동차에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뷰잉 카메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뷰잉 카메라 생산 공정과 장비로는 양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의 이 장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 전장용 장비 전체 매출 중에서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를 통해서 북미 글로벌 최대 전기차 업체로 공급되는 물량이 85%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전장용 장비는 북미 전기차 업체의 생산 확대와 신규 차종 출시에 따라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국내 완성차 OEM 전장 카메라 1차 협력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향후에는 논테슬라향 매출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를 넘어서 라이다형 장비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이제 전장용 장비의 리드타임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EQ 수주 잔고가 115억 정도로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QOQ 성장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단에 그 업체들의 라인 셋업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QOQ보다는 YOY 성장에 대한 부분을 더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매출액 620억, 영업이익 135억으로 고성장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동사는 고점에서 현재까지 한 30%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조정받았던 이유는 수주 증가에 따라서 캐파 증설이 향후에 대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오해였는데 현재 동사는 50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뭐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국내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중국도 수주 환경이 회복에 추세가 접어든 점이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외형 성장에 대한 레벨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100% 색조 ODM 사업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협상력이나 영업력 쪽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에스티로더나 이제 루이비통 그룹 산하에 메가브랜드 유치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내년 성장 모멘텀 바라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관의 수급도 최근 매도세를 멈추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주목해 보실 만하고요. 최근에
3분기 매출액은 이제 영업이익 한 71억 정도, 네, YOY로는 약간 역성장 예상이 되지만,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인드 브랜드의 트렌드가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T인데요. 좀 생소하신 기업일 거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2000년에 설립된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입니다. HBM과 EUV 공정의 수혜주로 평가받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지금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 사업과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사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한 기술력의 혜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 분야 쪽에 적용 가능한 3세대 CO2 세정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지금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 쪽에 이제 캐파 확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건식 세정 기반으로 해서 전공정 쪽에 그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그리고 후공정 쪽에는 뭐 EDS 공정 프로브 카드용 레이저 세정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CO2 기반으로 한 세정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차세대 반도체 트렌드인 HBM과 EUV 분야에서 양쪽에서 두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존재감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